If I can see it, that I can do it. 오케이. 보셨죠? 진짜 열심히 살 때였거든요, 저 때가. 신부 장난이야, 왜 갑자기 가로로 넓어졌어? 저요? 저 때 몸무게가 82kg, 85kg 정도. 예, 지금에 비해서 한 30kg 정도. 예, 지금 제가 115kg니까 105kg, 95kg, 85kg. 그러니까 30kg 더 찐 거네요, 지금이. 예. 살 빼라고요? 싫어. 싫어. 안 빼. 아, 이미 저는 망했어요. 아니, 망했다고 해서 제 인생을 지금 막 개차반처럼 살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미 전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 우리 이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20대 초중반에 계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라고요. 돈의 유혹 때문에 인터넷 방송 같은 데 빠져갖고 허황된 꿈 쫓고 나도 유튜브 해볼까? 나도 BJ 해볼까? 이래가지고 저처럼 좆대지 마시고 꿈을 쫓으세요. 진짜로 내가 진짜 후회하는 거 그거예요. 한번 열심히 해볼걸. 27까지라도 열심히 한번 해볼걸. 1년도 못 채우고 나왔으니까. 1년도 못 채우고 여기 가서 깔짝거리고 저기 가서 깔짝거리고 저기 가서 깔짝거리고 하다가 너 누구야? 유왕자님 다리였던 시절 돌려내. 네, 알겠죠? 꿈이 없다고요? 왜 꿈이 없어요? 야, 그만해. 왜 꿈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꿈이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내가 어디서든지 두각을 드러내는 분야가 1도 없어요? 20살 전까지 그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인간으로서의 사명감 아니에요? 그것도 없다고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아, 나 진짜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는데. 닭 저요 쓰레기 새기야. 의욕해요. 원피스나 찾으러 가자, 얘들아. 아, 빨리 찾아요. 뭐든지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거 빨리 찾으세요, 여러분들. 그거를 내 기준에 말씀드리자면 24살 전에는 찾아야 돼요. 24살 전에 못 찾는다? 그러면 좀 인생이 고달퍼지지 않을까? 사는 게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4살 전까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난 중학교 때 바로 생겼는데. 난 중학교 때 바로 생겼어. 여기 90%가 계백수인데 꿈이 있을 리가. 모르겠어. 나는 그 호불호가 확실하고 자기 그 주장이 강하다.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보고? 자기 그게 세다? 자기 표현이나 주관? 자기 주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확실히 저는 호불호 같은 게 명확하게 있는 성격이라 제가 또 ESTJ잖아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찾았죠 저는. 전 꿈이 가수였어요. 전 가수였어요, 가수.
재능이 또렷하긴 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난 25살부터 존나 열심히 살았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거 일단 보험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내 직업 외에 어떤 취미나 이런 걸 찾아갖고 내가 뭘 진짜 하고 싶은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는 것도 존나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내가 결혼할 그 배우자가 있는데 내 배우자가 돈을 한 250 정도 벌어요. 세후 250에서 280 정도 버는 일을 해. 그럼 나는 물어볼 것 같아. 너는 이 일이 진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은 진짜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냐? 그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 저는 맞벌이 할 것 같고,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럼 당장 때려치라고 할 것 같아. 그럼 뭐해 나? 지금부터 찾아. 네가 뭘 하든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게 해줄게. 대신 뒷바라지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난 그냥 놀고 처먹으면서 오빠가 벌어놓은 돈 펑펑 쓰면서 오빠 옆에 기생할 거야. 제발 전쟁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씨발 결혼 안 하지.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 근데 그게 싹이 보여요. 대화하다 보면은, 아 얘는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나의 어떤 테크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안 하죠. 예. 그 직모 채널에서 나왔잖아요. 여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자기 복지와 행복을 연결시켜갖고 그걸 하나의 선상으로 생각한다고. 그 말이 좀 무섭더라. 태훈아 덥고 습하다. 씨발 어케 하냐. 족같죠. 날씨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타노스가 옳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구 온난화 현상이 왜 일어나겠어요? 예전에만 해도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칠럭키야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60억 지구인이었는데 지금 70억이 넘어간대잖아요. 지구인이 이 씨발 인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80억입니다. 80억이야? 예. 와. 핑거스넷 마렵다. 진짜로. 핑거스넷 마렵지 않아요? 타노스가 진짜 글마가 진짜인 게 뭐냐면, 진짜 백이인 게 뭐냐면, 핑거스냅 치기 전에 자기도 그 핑거스냅 안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나도 사라질 수 있다, 나만 아니면 내가 아니라 나도 사라질 수 있으나 우주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핑거스냅 갈겨갖고 우주의 절반을 없애는 거야. 자기는 운 좋게 그냥 산 거고. 아 전 진짜 핑거스냅 칠 수 있다면 전 제가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하루빨리 쳐버릴 것 같아요. 예, 절반이 사라져야 되긴 해요. 지구 지금 80억? 너무 많아요. 인구수가 40억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좀 사라져야 돼요. 예. 손가락에 살쪄서 안 될걸요? 고맙습니다. 타노스 덕주름 개색시에. 아 우리 GTA 형님 감사합니다. 200개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이런 비행신. 데이미 형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랄프야. 물통 하나 거기다가 얼음 싹 받아 갖고 와. 이거 이 정도 온도로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내가 충족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이 마르냐? 당뇨 걸렸나? 내가 했던 일 중에 뭐가 제일 빡셌냐고? 내가 했던 일 중에 제일 빡셌던 건 내가 그 치킨집에 알바도 했었고 PC방 알바도 했었고 술집 알바했었고 라이브 카페 알바했었고 노가다 뛰었었고 내가 했던 거 중에 제일 힘들었던 일은 솔직히 노가다였던 거 노가다가 제일 빡셌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 태양볕에서 서울에, 그니까, 항상 그, 노가다 개 잡부였어요. 뭐, 어떤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등치는 크고 그러니까. 아이, 그거 정말 시끄럽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임마? 만두를 찾고 있습니다. 만두 찾았습니다. 고마워. 제일 빡세네. 랄프가 여지껏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안 물어봐도 될것 같다. 랄프도 핑거스네 마렵겠노. 아, 물 맛있겠다. 아유, 오, 역시 물 온도는 이래야지. 물은 역시 고트 감자 물이지.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내일 좀 수박 좀 사오자. 수박 좋지. 집에서 수박 좀 깨먹자. 수박 그거 만들자. 수박 그 박스. 뭐냐? 아니. 그 락앤락통에다가 이렇게 넣는 아, 네. 큐브. 수박 큐브 만들자 내일. 그럼 제가 수박을 사 올게요. 형이 좀 사다 주세요. 너가 치워. 내가 만들 테니까. 수박 큐브. 아, 이거 물병 정보요. 여기에 오슬로 2리터 텀블러예요. 2리터짜리예요. 텀블러가 존나 크죠. 오슬로 2리터 텀블러 파킹 텀블러 4만원 예 비싼데 좋아요. 확실히 텀블러는 좀 비싼 거 써야 오래 쓰는 거 같더라고. 집에 텀블러만 몇 개야 내가. 설거지 하죠. 설거지 잘해요. 오늘 아주머니 오셔? 이수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직 배정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가 오는데 아마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집 무슨 아줌마들 사이에서 뭐 블랙리스트인가? 왜 매주 바뀌지? 아니 저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니까. 네. 시간당 12,000원씩 드릴 테니까 저희 집 와서 청소하실 분 계세요? 청소 내가 자신 있다. 코트 형집 청소해주고 싶다. 시간당 12,000원씩 드릴게요. 진짜로. 네. 진짜 생각 있으신 말씀해 주세요. 집안 물건 다 사라집니다. 너희 시청자들이 무슨 도둑놈 취급하는 거야?
꼴랑 12,000원 크크크라고 하시는데 그게 단가예요. 미소라는 그 업체에서, 청소 업체에서 가사 도우미 분들 교육을 해요. 청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쓰는 게 좋고 이런 뭐 세제는 이렇게 쓰고 각 회사마다 있는 세탁기들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애벌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기름때 같은 거 지울 때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세제들이 좋고 뭐 이런 거를 요구해서 그 집에서 사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청소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교육을 싹 다 마치고 시간당 12,000원씩 받으시면서 하는 거예요. 예. 꼴랑 12,000원이 아니죠. 그분들도 다 그 돈 받으면서 일하시는데 닥치고 2만원 달라고요? 시간당? 돈이 어디서 솟아나는 줄 아세요? 훔쳐서 당근마켓에 올리면 단가가 몇 배인데. 안되겠다. 여러분들 너무 경제관념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쓰던 업체에다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여자여야 함, 메이드복 입고 해야 함, 젊어야 함, 똥까시 가능해야 함. 너는 오늘 방송 볼 자격이 없는 새끼야. 닉네임 못생겼네 팬가. 너는 오늘 방송에 볼 자격이 없는 자식이다. 너를 오늘의 호로새끼로 임명하겠다. 나가 이 호로새끼야. 코트 말대로 오늘 바닷속에서 차 찾았더라. 내 말 맞잖아요. 그 애기가 몇 살이었죠? 6살인가? 조양이 몇 살이었어요? 10살이었어? 아이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10년밖에 못 살고 차디찬 바닷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이 진짜 잔인한 부모 새끼들이네. 에휴. 같이 죽은 거야 같이.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낳은 딸인데 딸이 내 손으로 내가 내 와이프랑 해갖고 내가 직접 낳은 내 딸인데 친딸인데 나 와이프 없이는 네가 혼자서 어디서 살아가겠니? 그래 그냥 같이 죽자. 그러고 죽은 거야. 에휴. 아직 안 죽었다고? 차를 찾았다는데 그 차 안에 있겠지. 예. 한 달 전에 바다 안에서 그렇게 저기 했는데 그게 시체가 온전히 있겠냐고. 어제도 그러더라 나한테. 확정 짓지 말라고. 코트 형 실제로 시체 본 적 없지? 본 적 없어. 보고 싶지 않아. 그 예전에 우리 카페에서 그 올라왔었는데 어떤 BJ가 흉가 야 랄프야 네. 저거 너무 거슬린다. 야 비가 너무 몰아친다. 저거 커튼을 싹 다 쳐갖고 내 눈에 안 보이게 좀 해줘. 야 미친 거 아니냐고 비가. 흉가가지고 시체. 그래 아니 오메킴이 발견한 거 말고 흉가 갔는데 강원도 원주야? 강원도 봤지 그 계단에서 네. 사람 죽어갖고 그 색깔이 사람 색깔이 보라색이야. 그리고 죽은 지 꽤 돼가지고 부패해갖고 사람 체액이 발 밑에 물처럼 고여있어. 거기에 나무로 되어 있는 약간 산장 같은 느낌이거든 계단에. 근데 거기다 이제 목매고 죽은 거야. 사람이 보라색 검은색이었어.
나 그거 방송으로 봤잖아. 어. 그 내가 복귀하고 나서 본 거였을 거야. 깜짝 놀랐어. 누구 방송인지 모르겠어. 지금 방송 안 하실걸? 흉가 탐험 하시는 분들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몸에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쏟아진다고. 그 말이 맞아. 그 시체 냄새도 못 맡아봤고 시체도 본 적이 없어. 보고 싶지 않아. 좀 무서워. 무섭지 않아? 맡아본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굉장히 고약하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일가족이 왜 물속으로 왜 들어갔느냐? 그건 나도 모르지. 급발진한 건지 차 안에서 뭐 보통은 번개탄을 피우는데 그냥 물속으로 확 들어가 버린 그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 그래, 그 빚이 1억이나 있었대잖아. 에휴, 흉악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아, 흉악스럽다, 흉악스러워. 1억이면은 큰 빚이야. 큰 빚이지. 거기도 그리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웠던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이 이제 청라에 있잖아. 인천 서구 저기 아라뱃길 내가 자주 가는 그 이제 바이커들도 자주 쉬러 가는 그 아라마루라고 있어. 방송에서 내가 몇 번 비춰줬었을 거야. 근데 거기에서 그 자살하신 분도 계셨었잖아. 30살 여성분이었는데 그 이제 몽타주가 이렇게 딱 그려져갖고 그 배포가 됐었어. 이 여성분을 보신 분 있으시면 여기로 제보 바랍니다 해가지고. 근데 사진에 얼굴이 되게 이쁘셔갖고 왜 죽었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라마루에서 그냥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이랑 뭐 안주랑 사갖고 술 먹고 비관해갖고 신변 그 뭔 비관? 신변 비관? 그래가지고 그 비관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찾은 거지 경찰에서. 근데 그게 왜 그랬냐고 뭐 알고 보니까는 4천만 원의 빚 때문이었대는 거는 빚 때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4천만 원의 빚이 아니라 4천만 원을 잃어버린 거야. 그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재산 4천만 원을 날려버린 거야. 그거에 대한 충격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최초 제보는 아마 남자친구분께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 그 일 있고 나서 그 일 나도 자주 가는 곳이고 그러니까 좀 깨림칙하잖아. 거기에 낮에 가면 진짜 좋거든. 바람도 불고 경치도 좋고 바로 앞에 그 아라뱃길 그 강이 흐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쁘고 그런 곳이야. 경치도 좋고 인천 서구 사시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가봤을 거야. 옆에는 막 폭포도 막 흐르고 있고 굉장히 경치도 좋고 그런 곳인데 뭐 그 일이 몇 년 전에는 뭐 사람 다리가 발견되기도 했었고 좀 그런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그 아라마루라고 하거든. 거기가 아라뱃길 있는 쪽에.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가지고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날려버리니까 얼마나 그게 컸겠어. 충격이 컸겠어. 너무 안타깝더라고. 와, 그래서 나 그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 야,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잃어서 저렇게까지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아깝다, 뭔가. 삶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 굉장히 안타까웠어, 개인적으로는. 서른 살이면 나랑 뭐 10살 차이밖에 안 나고 그러는데. 충격이 컸나봐.
그러니까 이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려면 얼마나 쎄빠지게 일을 해야 되겠어. 그 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은 진짜 그 돈을 순간에 어떤 사기로 인해서 날려버렸는데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 허망한 거지. 그럼 보이스피싱 다들 조심하세요. 예, 네. 조심해야 돼. 뭐 모르는 문자에 무슨 모르는 이상한 뭐 그런 뭐 저 링크 인터넷 주소 같은 거 뜨고 그러면은 일단 의심해봐. 나도 그래갖고 카페에다 올렸잖아. 카페 순기능 아니겠어? 야 이거 보이스피싱 맞지? 이렇게 내가 물어봤었거든. 스미싱. 어 내가 썼던 거 있는데. 그래가지고 카페에다 올렸더니 이거 클릭할 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볼 거 있으면 여기다 올려놓으면 좋긴 해. 아무래도 집단 지성이 이럴 때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걸려. 생각이 고맙습니다. 형 카톡 아이디 뭐야? 내가 너한테 왜 가르쳐줘야 돼? 너 누구야? 너 뭐하는 놈이야? 왜 나에게 접근해? 아, 보이스피싱 하려고? 아 진짜? 몰랐네. 아무튼 그렇고 저 뭐야 예, 1시에 컨텐츠 시작합시다. 1시에. 아니 근데 오늘 어떡하죠 진짜? 오늘 큰일 났다. 나 만 개 어떻게 채워요? 오늘도 결국은 이거 뛰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폐줍달도 없고 진짜 큰일 났다. 오늘 못 채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본 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이거 방송 켰을 때 만 개는 받아야 되거든요. 진짜. 아 공지? 오케이. 하... 생활을 하지마 10년 하라라고 하는데 너 죽을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술상님께서 300개 감사합니다. 나이다. 아? 형 방금 헤어졌는데 아무거나 한마디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헤어졌어? 야, 나는 헤어지고 한 번도 힘든 적이 없다. 나 그래서 사실 그거를 공감하기가 힘들어. 헤어지면 힘들어요? 나는 헤어지고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내 센 척 하는 게 아니라 난 헤어지면 속 시원하고 좋던데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헤어지고 싶어도 꼭 참아요. 내가 차여요. 내가 차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차이잖아요. 그래서 차이면은 속으로 좀 좋아했을 때도 있었어요. 예, 차이고 싶었거든요. 전 참아요. 헤어지자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망상놀이 벌써 시작인가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착한 척도 안 해요. 머리에 움파룸파 새끼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헤어지고 싶다 그래서 뭐 노력을 안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거 바로 티나요. 그게 더 쓰레기 짓이에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한국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그런 막 짜증 나고 막 그러면은 어제 오슈에 나왔던 그 실종된 가족 자동차 바다에서 건져냈다더라. 넌 왜 이제 와서 야 이 얘기가 지금 다섯 번째 나왔다 임마. 질리게끔 일부러 행동을 하는 거는 더 쓰레기지고 그냥 꼭 참고 뭐 다시 좋아지겠지 좋아지길 바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안 좋게 돼서 헤어지게 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내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그러고 말아요. 별로 저는 그렇게 헤어져서 힘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 내가 헤어지고 선빵을 치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차이는 게 낫지. 마음 편하지. 내가 차면은 뭔가 하, 좀 그래요. 예.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차기가 그래. 차기가 미안해. 이게 쓰레기라고? 왜? 차이는 게 마음 편하고 좋던데 나는. 근데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지가 차놓고 지가 다시 연락하는 거. 그 미친 거 아니, 미친년 아니에요? 아니, 지가 싫어갖고, 지가 뭔가 아닌 것 같아갖고, 헤어지자고 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대요. 알겠어, 그래. 야, 근데 이렇게 카톡 하나 띡 남겨놓고 헤어지는 건 좀 그렇다.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헤어지자.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요. 그래서 그동안 뭐 고마웠고 정리하는데 뭐 우리 집에 뭐 네 물건이 몇 개가 있고 뭐 이러면은 그런 거 좀 보내달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 그래 알겠어 랄프 통해갖고 택배로 보내줄게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뭐 이런 수고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래 그동안 그래 그동안 즐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보내죠. 최근에 흐미가 떠날 때 내가 뭐 그래 고생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고생했다라고 얘기 지금 나온 거고. 그 보통 이제 남녀간의 이별에 있어서는 그냥 아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고 이제 짐도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는 이제 그걸 다 잊고 방송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연락이 와요. 그것도 휴방할 때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는지 휴방할 때 카페에서 애들이랑 담배 피면서 그리고 이제 바이크 타고 나가갖고 바이크 동호회 애들이랑 그러고 놀아요. 그리고 얘기 노가리 까면서 막 담배 피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갑자기 카톡이 온다든지 오빠 잘 지내? 이러면서 와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아, 술상이 고맙다. 역시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형. 바로 야스프렌드 하는 거지. 싫으면 씹으면 되지 뭘 고민하냐. 씹거나 그러면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런 연락이 왔는데 내가 받기 싫은 연락이 와도 씹거나 그러면은 왠지 천벌 받을 것 같아요. 약간 PTSD 같은 게 제가 좀 있어갖고. 싫은 사람한테 연락이 와도 무조건 저는 대꾸를 해야 돼요. 예.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폭로당할까 무서운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있어갖고 보복당할까봐 굉장히 약자의 자세를 취해요.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맺고 끊는 게 정확하구나 형은. 아니 먼저 또 연락 와갖고
야, 니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야, 잠깐만. 그러다가 가서 전화 받아. 야, 너, 넌, 야, 네가 헤어지자 그래놓고 무슨 이게 무슨 일이냐? 야, 왜 이때 내가 이제 어이 없어갖고 물어본 거야. 야, 네가 헤어지자고 해놓고는 왜 나한테 연락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그냥 막 이래. 왜 여자들은 그런 걸 말을 잘 못하지? 남자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사실은 너랑 헤어질 때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내가 참 마음이 허하고 좀 그렇더라. 네 생각도 좀 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했지.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몰라 이 지랄해요. 씨발. 그럼 전 또 거기 못 이 거기 전 또 거기 또 못 이겨갖고 예 그래 언제 한번 보자 그래 그렇게 해서 또 받아줘요. 예. 근데 결국은 또 다시 지가 헤어지자 그러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저는 다시 연락 오면은 딱히 만나는 사람 없으면은 다시 만나죠. 저도 만날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 네가 내 옆에 있으면서 좋은 네가 편하고 네가 즐겁고 네가 내 옆에 있으면서 행복하면 그냥 내 옆에 얼마든지 있어라. 근데 네가 가는 건 내가 안 잡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튼 뭐 넘어가고요. 인간 정거장이 따로 없네. 예, 그죠. 그래서 오래 못 가고 뭔가 딱 그 결매짐이 없어. 끝맺음이 없는 게 좀 아쉽죠. 저 같은 스타일은 편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끝맺음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뭐 연애 끝맺음은 결혼 아닙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좆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 자꾸 우리 이혼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본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보니까 결혼하면 좆될 것 같아요. 진짜 제 인생 송두리째. 뭐 그렇게 막 행복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은 내 인생이 결혼으로 인해서 병신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좀 무서워요. 예. 애라도 싸질러 놨는데 이게 생각만 해도 상상만으로도 무서워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와, 근데 진짜 비 미쳤다 진짜. 아니 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아니 뭐 씨발 하늘에 구멍 났냐? 뭐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 와. 미쳤다, 미쳤어. 비바람이 인천 비바람 지금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동안 가뭄이었는데 잘 됐지 뭐. 전 싫어요. 전 비가 싫어요. 물 부족 싸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제 물 풍부해졌다고. 아니 근데 ELC 그 배우 ELC는 어떡해요? 밉상됐잖아. 아니 자기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말로 하는 거는 쉽지. 흠뻑쇼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논리야 그게. 자기 사비로 자기가 물 끌어다가 그 공연 와준 관객들한테 물 뿌리겠다는 건데
아 나도 그래서 그 이후로 ELC 좀 싫더라. 너무 생각 없이 말했어. 소양강에 그물 갖다 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쥐가 하든가. 아니 영화에서 살수차 뿌리고 뭐 영화에서 어떤 효과라든지 무슨 액션씬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물 뿌리거나 비 오는 장면 같은 거 만들 때 뿌린 물 어? 그거는 뭐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면서 싸이 흠뻑쇼 할 때 싸이 자기 어? 사비로 들여갖고 물 사다가 그렇게 뿌린다고 하는 건데 왜 그거 갖다가 난리냐고. 선생한테 일침 놓는 장면으로 엄청 떴는데 무지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네. 윤대훈 주지 흠뻑쇼. 안녕하세요. 자, 저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합시다,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뭐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최초로 이거 완전 적자 방송 하겠네 오늘. 예, 좀 위에 게이지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저 오늘 그래도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예, 좀 흠뻑 별풍선 흠뻑쇼 없어요? 예, 별풍선 흠뻑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나 진짜 너무 힘드네요. 오늘 이거 완전 적자예요. 저 하루에 그래도 방송 켰을 때 만 개 이상은 받아야 저도 생활이 유지가 돼요. 예, 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예, 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한 분씩 100개로 예 예 좀 많이 좀 여러분들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손이 좀 벌벌벌 떨려요. 오늘 만 개 너무 채우면 어떡하지. 예. 풍 유도해야죠. 저도 자연스럽게 오프닝 때 풍선 딱 받고 그러고 컨텐츠 시원시원하게 흐름 끊기지 않고 하면은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다 좋죠. 뭐 땅 파서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예, 밑에 직원들도 있고 유튜브도 운영해야 되고 얼마 전에 편집자 바꿔갖고 예? 비싼 편집자 쓰고 그러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에이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말 또 밉게 한다 너. 너 손가락 자른다. 응? 꿀떡 저같이 씹지 말고 빼먹지 말고 당해. 알겠습니다 비빔 형님. 찔끔쇼라 코성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분키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찔끔쇼라 코성합니다. 시청해서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MTMT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굶어야겠다. 예 굶지 마시고요. 굶지는 마시고요. 예. 진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 우리 투돌식님 100개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유저 클립 19금 썸네일 올렸어? 뭐야? 뭔지 몰라요 저도. 예. 네. 지워주세요. 신고해서. 제삼스 오케이. MTMT 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누구야? 조회수가 미쳤구만요. 뭔데? 아프리카에? 예. 형 방송국 들어가셔가지고 저게 유저 클립 누르면 바로 나와요. 귀찮아. 예? 귀찮아. 너가 지워줘. 안 지워도 될 것 같은데요? 지우지 마 그러면. 예. 자, 컨텐츠 시작해봅시다. 알림 한번 보내고. 아이고 세아야 고맙다. 이렇게 고마워. 아 고맙다 세아야. 아이고 우리 또 레오가 100개를 아 고맙다 얘들아. 폐죽 따랐다. 폐죽 따랐다. 폐죽 따라서 오고. 아 폐죽 따라 오늘 뭐 했으면 좋겠어? 100개 고맙다. 이야 폐죽 딸이다. 이야 폐죽 딸이다. 출근했습니다. 아이 고마워. 아유 오늘도 네 도움 많이 받는다 폐죽 딸아. 고맙다. 아유 오늘 뭐 했으면 좋겠니? 뽀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네 키. 어 널 뭐 기다렸다고는 얘기 못해도 뻣다. 어제 네가 도움 많이 줬잖아. 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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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뻣다. 열심히 해야지. 예. 자연스럽게 안 채워지면은 제가 또 강박이 생기기 때문에. 뻣다! 고맙다. 아유, 우리 또 폐죽다리 구파리개를.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이제 안경 내려놓으면 한다. 고마워. 아, 우리 목잠김이 100개를. 아유 고마워요 다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네. 목장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예